여기도 이렇게 잘 마실게. 네, 야, 형. 아, 다음에 내가 더 진한 커피 사줄게, 맛있는 거. 네. 그래, 현장에서 제가 형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잖아요. 항상, 그지? 병기 보면 마음이 녹지. 되게 청순하다.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다. 제가 이 길이 되게 저한테 역사가 좀 깊어요. 그때는 부천 살았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시하려고 아직 많이 있었어. 여기 떡볶이집 있잖아요. 여기 있었나? 아, 조그만한 학원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. 제가 맨날 밤 10시에 끝나면 저기서 맨날 김말이랑 떡볶이 먹고 집 가고 지하철 타고. 진짜 신기하다. 맞아, 저기 진짜 오래됐어. 오며 가며 만났었겠네요, 옛날에.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야, 여기 역 가려면 자주 가야 돼. 그날 이후로 되게 친해졌어요. 어, 그렇겠다, 진짜. 너무 우연히 만나서. 한 동네 살면 싫지. 네. 형은 뭐 하시게요? 나 이제 집 가야지. 지금 뭐 설날인데. 빵집 좀 더 찾아보고. 빵집 찾아보고. 빵, 오늘 빵 좋아하세요? 아니, 애들. 애들? 어, 아침 식사 준비해야지. 아니. 제가 맞아, 설날인데 떡국을 안 하고. 빵으로 하네. 역시 강남 사람들은 다르다. 아침에 된장찌개 먹을 줄 알았는데. 아침 계란도 좀 사야겠다, 얘기 나온 김에. 베이컨 되게 사먹으니까. 계란이랑. 베이컨 항상 있어. 아, 그래요? 아우, 강남이들은 다르다. 야, 동네에서 종종 보자. 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형도요. 네. 갈게요. 갔다. 야. 여기가 제일 잘 보인다, 야. 에라, 이거 봐. 저거 봐. 우리가 적어보려고 했던 거야, 에라. 기도해. 보니까 저희 집 앞이 제일 해가 잘 보이더라고요. 그러네. 여기가 긴장빛이 저희... 어려워. 어두워, 정말. 우리 집 바로 앞이거든요. 25% 넘게 해주세요.